지금은 여기는 대단히 태평동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저번 주에 전화로 주시고 예약을 하셨어요. 여기는 관관입니다. 관관. 관관이라서 머리카락이나 이런 걸로 잘 막혀요. 예. 네. 호수를 보고 여기 이동을 제가 자주 딱 이상하게 여기 동을 제가 자주 오네. 예. 제가 여기는 좀 자주 오는 편입니다. 예. 여기 관관입니다, 관관. 예, 관관이라서, 여기는 샤프트가 진짜, 딱 좋아요, 진짜. 예, 샤프트 작업하기 딱 좋습니다. 대신, 조심해야 될 게, 관관 같은 경우에는, 이 엘보나 이런 연결 부속 이런 데가 이제 부식이 많이 이제 돼 있단 말이에요. 가지고 은근히 전부식으로 누수되고 누수가 많아요. 근데 그 부식된 데를 잘못해서 털어버리면은 누수가 될 수 있어서 관광 같은 데는 됐을 때면 로컬을 많이 회전을 안 돌려주는 게 좋습니다. 예, 적당히 예, 적당히 해야 됩니다. 예. 그 녹 슬러지를 터는 순간 누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돼요. 네. 오늘 아침에도 병원을 갔다 왔습니다. 병원 갔다 왔고 사실 꿰매서 그렇지 꿰매지만 않으면 이렇게 병원 갈 일은 아닌데 또 병원도 자기네들 이 치료비를 벌어야 되니까 이거 갖고 이틀에 한 번씩 오라는 거는 어제 꿰맸으니까 오늘은 뭐 다음날 바로 오는 거 맞는데 앞으로 2주 아니 이거를 2주 뒤에 푼대요. 꼬맨 걸 2주 뒤에 푼답니다. 아, 2주 동안 왜 어떻게 이러고 있어. 아, 네, 아무튼. 여러분, 다치지 마세요. 다치면, 아우, 진짜 막, 피곤해. 아, 아무튼 2주 동안 병원을 다녀야 된다는 생각에. 아, 어쨌든 어떡합니까? 병원비, 그 사람들도 병원비 벌어야 되니까 뭐라고 하는 거겠지 뭐. 이게 이틀에 한 번씩 갈 일은 아닌데. 아, 아이고, 어제도 주사 맞고 오늘도 주사 맞아가지고 그냥, 아우, 엉덩이 아파 미치겠네. 아유, 이거보다 엉덩이 주사가 더 아파. 아유. 여기는 관관이기 때문에, 일단 기본적으로 석션은 무조건 가져가야 됩니다. 예, 석션 가져가야 되고. 그리고 여기가, 정티예요, 다. 관관은 YT나 이런 게 없습니다. 다 정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좌회전, 우회전을 잘해야 돼요. 예. 네, 오늘 이렇게 하늘이 맑아요. 네, 저는 오면 아파트 사진과 함께 하늘 사진을 찍습니다. 그날의 날씨를 보기 위해서. 네, 제 차도 찍고 이제 조만간에 이제 차 랩핑을 하게 되면은 사진이 다른 게 올라가겠죠? 네. 저는 참 아예 얘도 같이 깨달겠다. 네, 안녕하세요. 60 바닥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? 그냥 잠시만요. 석태가 엄청나네. 석션기 갖고 와야겠다, 일단. 와,
꽤 장난 아닌데? 혹시 의자 하나만 주실 수 있나요? 100원 모양 좀 혹시 하나만 예 네, 감사합니다. 자리 안 보이네. 카메라 찍어 보겠다. 아, 팀대 잘랐구나.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 가서. 잘렸네.
머리카락 보세요. 와, 장난 아닌데. 뚫린 거 다 뚫렸어요, 이제. 이게 광관이기 때문에 안에 녹슬러지가 생겨요. 여기는 아시죠? 배관이 여기는 광관이에요. 여기 함부아파트는 이런 게 거친 면을 못 지나가요. 예, 그래서 머리카락 조심하셔야 돼요. 함부아파트는. 예. PVC 배관처럼 매끈하면 그나마 쉽게 내려가는데 여기는 다 걸려. 이게 안에 배관에 다 있었던 거예요. 이게 보세요, 머리. 한 번 더 들어가서 나올게요. 아, 추가 접수 있나, 이제. 실제로 배관 길이는 입상관까지 길이는 얼마 안 돼요. 한 2m 조금 될 것 같아요, 2m. 2m는 좀 넘고. 티차까지 들어갔나 보다. 너무 들어갔네. 티에 연결인데 여기 넘어간 거야. 아, 입상관에 있는 거. 여기가 넘어가 잘 안 빠져. 됐고. 막힌 건 없어요. 이제 다 뚫렸어. 빨아들. 봉투 조그만한 거 예, 주세요. 이거 혹시
정리할게요. 예. 물 내리고 이제. 자, 보시면 처음 게 이랬어요. 근데 이게 이렇게 잘 깨끗해진 겁니다. 네. 여기 석회 이렇게 다 나온 거예요. 이게 갈아가지고 대관했던 게. 네, 감사합니다.